청정 동해안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행사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열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수산물 할인 판매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다음 달에는 대규모 특판 행사도 마련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며 열린 뚜루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닷새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은 인천 강화에서 양구까지 533km를 달렸습니다. 완성형 전기차인 포트로를 생산하는 디피코가 지난달 31일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디피코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6일 김진태 강원특별조시사를 만나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정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동해안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원도와 수협이 서울에서 캠페인 행사를 마련해 동해안 수산물 홍보전을 펼쳤는데요. 네, 시민들도 우리 수산물 팔아주게 동참하며 호응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시끌벅적한 장터가 열렸습니다. 청정 동해안 수산물을 특별 할인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가판대에는 문어와 오징어, 멍게와 각종 건어물까지 제철을 맞은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무더위에도 청정 동해안 수산물을 사기 위해 시민들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값도 저렴하고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저도 좀 황태채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구입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수산물에 대해서 불신감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또 공무원들이 다 나오셔서 직접 판매하니까 믿고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동해안 산지마다 위판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산업계는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 동해안 수산물의 안정성을 알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수산물이 정말 안전하다는 홍보와 함께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어려움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마음 먹고 안전하게 드시게끔. 동해안 9개 수협은 제철 수산물을 30% 싸게 판매하고 시식 행사까지 마련해 수도권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강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8일까지 기획전을 통해 수산물 700여 가지를 할인 판매합니다. 동해안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행사에 이어 다음 달에는 대형 백화점에서 강원도 내 수협과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참여하는 대도시 특판 행사도 마련됩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수협, 도민회 등은 이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청정 동해안 수산물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또 오는 22일 고성에서 열리는 강원 세계살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매일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속초 대포항에서 오늘은 삼척 정나항에서 이 싱싱한 생선들을 떠다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싱싱한 해산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과 특별 판매전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강원 동해안 수산물 안전해요.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며 열린 뚜루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은 닷새간 접경 지역에서 열정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전소연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두를 달리던 선수 3명이 쏜살같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한 선수들은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닷새간 열린 뚜루드 DMZ 2023 국제 자전거 대회가 5일 마무리됐습니다. 선수들은 지난 1일 인천 강화를 출발해 강원 양구까지 533km를 달렸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파주와 철원, 인제 등 접경 지역에서는 숨막히는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청소년 부문 참가 인원은 총 176명. 미국, 네덜란드 등 13개 나라에서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도 참가해 값진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경쟁할 수 있을까, 따라 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같이 타보니까 이제 넘을 수 없는 산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보면 여기서도 메달 딸 수 있고 다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를 마무리하는 폐막식과 시상식은 양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 개인 종합 우승은 12시간 50분 15초를 기록한 미국의 네프 헨리가 차지했습니다. I was afraid I'd lost, but like to actually have won the race, I mean, I couldn't be more happy right now. 단체 종합 우승은 일본 대표팀에 돌아갔습니다. 올해로 벌써 6회를 맞은 뚜르드 DMG 국제 자전거 대회는 청소년 엘리트 선수부터 자전거 동호인까지 참여하는 큰 세계 행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개 이상 나라의 우수한 팀을 더 많이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연맹에서도 힘써서 대회 질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한 뚜르드 DMG. 내년에도 DMG 인근에서 펼쳐질 선수들의 열정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성형 전기차인 포트롤을 생산하는 디피코가 지난달 31일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디피코는 지난 2월부터 자금난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생산을 중단하고 임금 체불 등 8월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횡성으로 본사를 이전한 디피코는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도 대표 주력 산업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6일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를 만나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 각계의 지지 성명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의 오페라하우스 건립 열망이 매우 크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큰 염원을 확인했다며 해당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춘천에서 육견단체와 동물보호단체가 충돌했습니다. 대한육견협회 식주권생존권위원회는 6일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권단체의 케어가 식용계 사육농민과 관련업 종사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개 도축장 폐쇄를 요구하는 등 기자회견을 저지하면서 양측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케어는 지난 5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 내 불법 개 도살장을 전수조사하고 행정처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KB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서는 5개의 자치구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실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워케이션 유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원도심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K브로드밴드 박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책상에서 고개를 들면 푸른 바다를 품은 북항이 펼쳐집니다. 삼복도로를 따라 펼쳐진 원도심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초 부산역 옆에 문을 연 부산 워케이션 거점 센터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말로 원하는 곳에서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새로운 일문화입니다. 거점 센터는 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 공간과 회의실,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영도구의 두 곳의 위성센터, 부산 전역의 12곳의 파트너 센터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 워케이션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과 직장인의 초점을 맞춘 부산형 워케이션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부산형 워케이션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892개사입니다. 현재까지 527명이 부산을 다녀갔거나 방문이 확정됐고 608명은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명확하게 업무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한 후에 또 관광지에 가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경험을 통해서 기업 이전이나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부산시는 숙박 시 한 명당 하루 5만 원, 최대 50만 원의 숙박 바우처를 지원하고 5만 원 상당의 관광 바우처도 마련했습니다. 부산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 이전, 지사 설립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거점센터가 생긴 거를 알고서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자주 방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와서 이제 정말 심과 일이 병행되는 약간 좀 힐링을 받으면서 그렇게 업무도 가능하고 지금 이거 인구 소멸 위주의 구의 그 숙박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동구가 괜찮은지 영도구가 괜찮은지 좀 많이 저는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요. 시는 올해 인구 감소를 겪는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위성센터를 10곳까지 늘리고 외국 기업 유치 등 시장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9월에 저희가 일본의 그 워케이션 선진 도시인 와카마현과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앞으로는 일본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엑스포를 통해서 저희 부산 브랜드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해외 기업 유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 정주 인구 1명이 유출되고 1박 2일 관광객 31명이 부산을 찾으면 지역 경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워케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3,500억 원,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는 각각 2만 7천 명과 4조 5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2000년도에는 이 생태계를 좀 확장시켜서 민간에도 워케이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 운영사라는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고 워케이션 산업이 민간에서 정착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워케이션 산업들을 그들이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현실 속에 워케이션 사업이 지역을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춘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는 지난달 말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지난달 말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뒤 격리한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천군이 가을거지 영농대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영체 등록 농가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업인 등입니다. 영농대행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인력과 농기계를 지원합니다. 홍천군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에 따른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 민간기관입니다. 현재 홍천군은 홍천읍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한 개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천군이 착한 가격업소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홍천군은 오는 8일까지 업소를 방문해 가격, 위생 서비스 등을 점검합니다. 동해시가 송정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8일과 9일 동해역 광장 일대에서 송정 막걸리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해군 일함대 캄보밴드와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의 막걸리송 합창, 홍예리 등의 초대가수 공연도 펼쳐집니다. 지역 특산 막걸리와 전국 유명 막걸리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마당은 메인 이벤트로 행사 기간 중에 상시 운영됩니다.